조원진, 박근혜, 대선 전 메시지 낼 것. 윤에 대한 감정 안 좋다. 입력 2022년 2월 15일, 오전 9시 32분, 김경훈 기자, 박근혜 전 대통령, 연합뉴스.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대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생활하기 위해 달성군 유가읍 상계리의 한 주택을 본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고 상황을 짚었다.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 후보는 14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국민감사 메시지가 되든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든 만약 박 전 대통령의 회복이 늦어져서 선거 이후에 병원에서 나오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 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. 그러면서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 상황과 관련 퇴원 상태가 100이라고 하면 30% 정도 20%에서 50% 사이 라며 서서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고 전했다. 조 후보는 또한 15일 퇴원설, 22일 퇴원설 등을 두고는 조금 더 늦을 가능성도 있다. 회복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면서 몸 회복이 제일 급선무 라고도 했다. 따라서 조 후보는 감사 인사는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까 모르겠다 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도우라고는 안 하지만 선뜻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.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.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. 다만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 메시지를 내게 되면 꼭 집어서 무슨 얘기를 안 하실 것 이라며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내도 지금 메시지가 나오면 각자의 보는 방향에 따라 정치적인 해석이 다 다를 것 이라고 했다. 여기에 덧붙여 조 후보는 우리는 윤 후보를 보수 후보로 안 본다. 적폐 중 하나로 본다 면서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적폐 세력이 적폐를 청산하는 게 맞지 않다 고 나를 세웠다.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귀향을 위해 매입한 주택의 가격은 2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. 오는 22일 잔금 처리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가 이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밤 12시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됐다.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.